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. 당신이 검사냐?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. 검사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 의혹이 있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외 두지 않고 조사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알고 배웠습니다. 지난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현직에 있는 아들들 다 검찰청사 가서 조사받고 수사받았습니다. 근데 김건희 여사만 저렇게 예외와 특혜를 줘야 합니까?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과연 이러한 것이 검찰에게 좋은 것이냐,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것이냐, 정권에게 좋은 것이냐, 국민의힘에게 좋은 것이냐 되묻고 싶습니다.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뽑았던 게 정의, 공정, 상식,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.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? 이건 아니잖아요. 김건희 여사의 나라예요? 우리나라 대한민국이? 검찰의 사법 시스템, 조사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거 아니에요? 이게 뭐예요?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나무 하나로 성냥개비를 수백만 개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그 수백만 개의 나무는요, 성냥개비 하나로 다 불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보수 우파가 국민들께 버림받을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보호하고 옹호하고 배려하고 저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, 보수 우파는 다 저런 집단이구나, 국민의힘은 저렇구나, 다음번 선거 때 또 심판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저는 정말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. Your channel TV, go!